사람 중에 들려요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람일지도 모르는 은둔딱이 토크쇼. 불편한 사람 편하게 살자. 공감 능력 없는 애인. 지능의 문제이다? 아니다. 아, 공감 능력. 근데 공감 능력 진짜 너무 없으면 진짜 지능 떨어져. 맞아. 너무 없으면. 아, 진짜로 뭐야? 우리가 누구가? 우리 한명한테 저랑 한 명만 보고 있네? 예, 저는 공감 능력을, 그러니까 IQ 덮어요. 그래서 외워요. 아, 아니야, 너 IQ도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너 활용을 못해. 내가 IQ 덮는 게 아니고. 전 솔직히 공감 능력이랑 IQ랑 좀, 아, 그 지능이랑 비례한 거 같아. 진짜 저는 좀 심하게 생각해. 얘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해. 나는 그냥 내가 이입을 해보면 되거든? 아, 내가 저 성이면 어떨까? 왜냐면 나도 족같을 거 같아.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네가 예민해서 지금 짜증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되는 거야. 너도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 공감 능력은 지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공감 능력? 지금도 공감 안 돼 지금. 공감이 안 돼. 필요한가 살아가면서? 근데 이게 진짜 똑같은 게 뭐냐면 만약에 얘가 지한테 공감을 안 원하면 난 화가 안 나. 아. 지한테 공감을 원하는데 남한테 공감하기는 싫어해. 아. 왜 그러는 거야? 존나 이기적인 거지. 지밖에 몰라. 지 감정밖에 몰라. 내가 좀 감성적이긴 해. 나 슬픈 영화 보면 막 잘 울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 자기야. 자기야. 그러니까 공감을 벌써 못해. 그러면은 너무 공감 너무 잘해줘. 근데 문제 해결엔 1도 도움이 안 되는 남자친구랑 솔로몬급 해결책을 갖고 오지만 공감은 하나도 안 해주는 남자친구. 근데 그 솔로몬이 개쩔어?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솔루션이야? 그냥 해결에 대한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다 해주는 거지. 맞아. 나는 무조건 전자. 이렇게 막 해주는 거. 공감. 왜냐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건데. 그러는 순간에 남들한테 치고 나가잖아. 난 그래도 해결보다 어쨌든 내 자신에 뭔가 좀 공감을 해주고. 그래, 평생 그렇게 그 찡찡거리고 있어. 뭐야? 절대. 아니 이게 답답하잖아. 해결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일적으로는 후자. 공감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도 그건 맞는 거 같아. 나도 그래. 내가 막 밖에서 일하고 힘들고 들어오잖아. 여자친구한테 만약에 얘기해. 공감 1도 필요 없어. 맞아. 그래, 나 그래서 얘기를 안 해. 아,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일 없네. 지금 공감하네. 진짜 공감 느낌. 진짜 나눠봤어 방금. 아니 이렇게 공감 공문제 특징이 뭐냐면 걔가 맥락을 못 찾아. 나 연기에게 바래 제가. 아 진짜 바래. 지금 나는 근데 제일 좋은 거 공감과 해결인 거 같아. 같이 해주는 거. 베스트. 예를 들면 현서 봐봐. 너가 이성적인 해결 안 원한다고 했잖아. 현서가 나한테 제일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기회가 많았어. 어떤 선물보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촬영을 존망쳐서 존나 우울해. 근데 YD가 공감해주지 않고 오케이 카메라 들고 와. 그리고 갑자기 촬영 좆된 촬영을 해. 오 존나 멋있어. 해결 필요 없대. 나 해결이 중요한데. 나 해결이 중요한데. 공감 다 필요 없어. 시끄러. 예를 들면 시끄러. 여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더워서 창문을 열고 싶은데 창문을 열면 먼지가 들어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최고의 공감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야. 옆건물 부셔주면 돼. 오! 내 스타일이야! 야, 기다려. 어? 그래? 기다려. 가만히 기다려. 구청에 전화해. 구청에. 공사. 그러고 다시 여자친구 전화해. 구청장한테 전화했었어. 이제 공사 이제 그만할게. 먼지 안 들어와. 창문 열어놔. 내 스타일이야! 근데 그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많이 한 거 같고. 그러니까 내가 너 갔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가!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거는 뭐냐면 너가 만약에 촬영을 망해서 우울해 있어. 그러면 유튜브에 그런 서적을 현실적으로 이게 해줄 수 있는 해결책이지. 기동님 말은 무조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공감이 있으시고 좋은데 내 말은 뭐냐면 내 말은 뭐냐면 근데 현실적으로 공물 못 부수잖아. 그게 이거야. 건물을 부술 수 있는 법이 적힌 책을 선물해. 너 부셔버린다. 아니 그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선이라니까. 그냥 이거다. 이제 너의 기차다. 이게 해결 못할 거면 공감을 해라. 아 정말 진짜 맞다. 맞아 맞다 맞다. 그리고 짜증난다. 아 진짜 짜증나. 아니 현실적으로 현실은 시벌로만 건물 부실 수도 나도 부실 수 있는데 내 새끼야 건물 부실 수도
아, 존나 답답해, 진짜. 존나 정말. 흘러내렸어. 다 떨어져, 씨발. 아니, 형만 답을 수 없잖아. 그니까, 그러면 공감을 해주라고. 아니, 그니까, 뭐 이런 거라도 했어야 돼. 여자친구가 생리통 때문에 아파 뒤질라래. 그럼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 그, 어, 저 아파, 어떡해.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약이랑. 초콜렛? 초콜렛만 살짝 주면 이게 사실 해결되진 않아. 근데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멀리 출장 가서 못 가. 어? 기프티콘! 그럼 목록 목록을 안 해! 얼마! 기프티콘 보내 그냥 이 새끼야. 아니면 생리통이 멈추는 회짜리 이렇게 보내. 아니 공감의 효과가 뭐야? 아, 그러니까 봐봐. 공감을 하면 뭐 진짜 봐봐. 내가 너 그냥 머루 얘기를 해줄게. 주식 잃었어. 내가 그때 야 씨벌로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갚고 이렇게 갚고 이렇게 갚아라고 얘기 안 했잖아. 괜찮아 이럴 때지.라고 했더니 전화 끝나고 울었대매 감독이한테. 맞아 맞아. 어 그게 공감이야 이 개새끼야. 이동이가 괜찮대. 아니, 그냥 괜찮다고 얘기했던 거. 그게 공감이라고 개새끼야. 그건 재활 방식이면. 말고 힘들어. 해결을 못 해주니까 공감을 해준 거 아니야. 이런 새끼가 존나 이기적인 새끼예요. 왜인 줄 알아요? 자기 입장에서도 어, 지 입장에서도 공감을 존나 바래. 그런 공감 받으면 존나 울어. 감동적인 새끼야. 감동적인 새끼야. 너 왜 울었어 그때? 어 그냥 감동. 뭐라 하는 거는 뭐라 마음? 아니, 나는 오히려 뭐라 했거든. 아. 그때 멈출 걸. 그 좀 봐야 돼. 씨발.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감 능력 지능인 게 아닌가? 지능이네요. 지능이다. 지능이네요.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아까 전에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이중인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타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걸로 포장을 해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 같아. 아, 진짜 ENTP라 그래. 아니 힘들어하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ENTP가 원래 좀 똑똑하고 너무하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해줘야 돼. 절대 얘한테 공감을 주지 말자. 그거 자체가 너무 너한테 감당적이야. 이해해. 상대방이 그렇구나. 머리가 왜 저래? 내가 최근에 얘한테 코로나 걸려서 걸렸잖아. 내가 얘한테 존나 계속 이 코로나 걸린 돼지새끼야 내가.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 나도 나도 안 기분 나빠하는데. 아, 그래? 아니, 평소에 엄마 아빠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좋았고 요즘 여자는 나오고 싶어. 여자로 부르는 거야. 아 진짜.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불편한 주제들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땠나요? 저랑 뭐 대화 안 하려 했고요. 엔딩 멘트에 공감 좀 해주세요. 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지능 딸린 새끼야. 다음에 파리키로 자기소개야. 거짓말 지금 보는 100명 중에 99명이 우리랑 똑같은 표정 보고 있어. 지금 누구? 맨. 자 다음에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편한 세상! 자 가시죠. 아, 나 근데 발음 좀 안 좋은 것 같아. 김신 새끼 교정을 해. 김신 씨벌로 봐. 이빨 이거라도 물고 연습해. 김신 새끼야. 아, 그래야겠다. 자 불편한 세상! 사랑해요. 둘째 별날 안녕. 다시 해 김신 씨. 웃기시는 사람 보여도 해라. 아니 너는 불세편사 너는 불세편사 할 때 한 거 하나도 없잖아. 병신아 이거 제대로 못 읽고 불편해서 발음 안 읽고 해! 병신아 너 맨